뭐? 야, 이거 장난 아닌데, 형님? 아, 무서워서 속도를 못 냈어. 오이스팔이 딱이지. 아, 이거 제대로 밟고 한번 점프해야 되는데 이거 각도 되게 높다 이거. 몇 번씩 점프하게 돼 있어 이게. 속도가 있다고. 아. 여기가 어떤 코스냐면. 이리로 와서 내가 이제 여기로 올라가서 돌아와서 여기로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올 건데 저 위에서 봐요 좀 이따가 내가 탈 때는. 왜냐면 이 언덕 올라갈 때는 페달링을 하면 안 돼요. 몸 체중으로만 탕 튀겨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다음 계단까지 내려가는 게 있는데 저 위에서 한번 보면 다 보일 거예요. 그냥 한번 타볼게요 그냥. 야. 하시죠. 왼쪽으로 피들 떠내릴 거예요. 총 피들 떠내릴 거예요. 총 보니까 안 할 거예요. 내려가다가. 오, 빨리 갔다. 오, 잘하네. 되게 잘해. 운동신경과 힘을 하는 건데 이 팔꿈치랑 엠티비 기본은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필 때 여기서 필 수가 있는데 이 피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아주 가슴 붙이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서 밀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피고 가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더. 오케이. 빵, 그렇지. 페달의 중심은 있고 몸은 오리는 되고. 근데 지금 팔에 힘이가 있으니까 지금 바디 발바닥이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석이지. 만약에 이걸 가슴 키고 하면은 팔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위험한 순간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왼쪽으로 지금 해주세요. 여기 진짜 커 보면서 파기 좋은데요? 생각보다 이거 가까워서. 봄 같아요. 처음 와보죠. 이 트랙인데 한 번에 다 도는 거예요. 돌아서 와서 다시 이리로 오는 거예요. 페달 그대로 다 가면 되는 거고, 여기 잘 타는 사람들은 페달링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에 계속 걸어가서 봉 떠가지고 쭉쭉쭉 가서 하는데, 체중 이동을 목을 언덕 내려갈 때는 언덕하고 같이 꼬나 박듯이 휘저 박듯이 가야 되고, 올라오면서 퉁퉁 일어나주고 그걸 하면 가운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페달링을 가장 적게 하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 목표로. 너무 빠르면 몸이 뜨거든요. 등 떠버리니까 조심하시면서 타서 되면 될 것 아, 힘들어. 빡쳐서. 열 바퀴 뛰면 거의 싱글 타는 체력 선거예요, 여자 차. 아니, 왜 힘들지? 체중이 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연속. 팍꽃을 세 개. 아, 저기. 여기 첫 번째. 여기나 첫 번째. 여기, 예. 저기가 있네요. 여기인가? 저기가. 속도랑 롤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확 눌러줘서 해야 되는데, 안 눌러주면 이렇게 바퀴가 떠서 다음 언덕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링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쑥쑥 타고 가는데 아니 떠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잘한다. 되게 잘한다. 오케이.
상체, 상체! 상체, 마지막! 아, 잘한다. 야, 로드 또 민감하니까, 더군다나. 네. 물 묻는 거 진짜 싫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쭉 저질 가고. 그냥 막 타고. 뒤 다 맞고 저러고. 짬뽕이 안 오고 있어. 짬뽕이 안 오고 있어. 추워 죽겠나? 오, 추워. 죽인다. 어, 그래도 먹으니까 좀 안 돼요. 어, 좋습니다. 짬뽕 먹고 집에 갑니다. 아, 많이 춥네요.